김희원 교수님이랑 이승윤 교수님 현장 강의를 다 들었는데 저는 그 김희원 교수님 강의로 기본 뼈대를 잡고 이승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추구하는 내용을 김희원 교수님 그 책에다가 적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김희원 교수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도 설명해 주시고 관련된 예시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그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런 상황 예시들도 기억이 나고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랑 이런 것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시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승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시험도 볼 수 있는 시험은 다 보러 가시기 때문에 이제 수업 전에 쪽지 시험처럼 이런 거를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막 이거는 저번 달에 시험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맞아. 그런 정보를 얻는 게 되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재밌어요. 교수님 강의가 정말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면서도 그 교수님 카페에 면접 대비 이런 뉴스가 올라오는데 그런 뉴스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5분 스피치를 준비하는 데에도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둘 다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승훈 교수님 강의 듣고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희영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같은 과목이어도 두 분의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 교수님은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는 느낌이면 김희영 교수님은 되게 세세하게까지 알려주시는 느낌이라서 만약에 강의를 결제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승훈 교수님 걸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승훈 교수님 걸 보면은 공중보건이랑 친해지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김희영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야 될 시간 이제 근데 하지만 그 교수님이 보건소에도 근무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도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담이 되게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경험담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학교보건이라는 이제 단원이 있으면 교수님이 학교 근무하실 때 막 거기 물탱크 청소하는 막 일화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래서 여름에는 몇 회 청소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연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 다 강의를 되게 친근하게 머리에 좀 넣어주시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시험 보기 두 달 전인가 이제 학원에서 의료관계 복교가 개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타 학원 강의를 단과로 끊어서 한 세네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지겹고 그냥 줄줄 읽기만 하고 도대체 뭐 중요한 거 체크도 안 되는 느낌이고 해서 그냥 그 강의 개강하기 한 달 전에는 그냥 혼자서만 이 친구랑 둘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고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저는 그게 효과가 좋았던 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정말 중요한 내용만 탁탁 찍어주시고 관련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처음에 26강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학원은 70몇 강 이렇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26강 안에 다 담을 수 있나 했는데 정말 담을 수 있고 문제도 풀어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 유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가로넣기를 수업 전에 나눠주시고 그걸 또 하는데 그 가로넣기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계복교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진짜 안 걸렸거든요. 마킹을 하는 데까지 근데도 10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 진짜 좋았던 게 한 번도 기출 문제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수업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나올 것 같다 왠지 한번 나올 법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딱 서울시 문제에 나와서 그 경험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 딱 문제 보는 순간 소름이 이렇게 돋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외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교수님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외웠는데 나와가지고 남들은 그 문제가 예상 못했다고 다 틀릴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문제가 나와서 저는 진짜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문제 푸는데 교수님이 실제로 그거 출제위원 제의도 왔잖아. 근데 학원에서 강의하신다고 거절하시고. 물론 공중보건이 대충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생물이 너무 어려워서 생물은 100점 맞기가 힘드니까 공중보건이랑 의료법규 이런 데서 고득점을 맞아서 생물을 조금 틀리더라도 그 점수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공중보건은 생물 심화처럼 그렇게 막 심도 있는 개념은 아니라서 어쨌든 충분히 공부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약집이 아니라 개념서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중보건 시험이 전체적으로는 쉬운데 보통 보면 한두 문제 조금 세세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서에 어디 꼬투리에 있는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저는 푸는 거는 정말 비추예요. 저는 오히려 기출 문제는 한 두 번밖에 안 풀어봤어요. 저는 이론을 더 완벽하게 외우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아는 문제 이론을 생각하면서 아닌 걸 쳐내고 답을 고르는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저희 서울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 1번 문제가 어떤 연도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게 어떤 다른 타학원 요약집을 받는 사람들은 다 틀렸거든요. 거기 요약집에는 그냥 차례대로 쭉 나열이 돼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연도 순인 줄 알고 잘못했다라는 그런 글을 많이 봤는데 그 저희 이론서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따로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마 기출 문제를 풀고 요약집을 본 거랑 이론서를 본 거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 시험이 끝나고 바로 면접 준비를 못했어요. 경기도 시험도 있었고 경북 시험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계속 그냥 면접 준비를 미뤄두고 공부를 했어요. 이 서울 시험이 합격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냥 일단 필기는 다 붙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 공부를 했었고 경북 시험, 필기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서울 면접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 점수가 아무래도 조금 고득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바로 시작을 했었고 했습니다. 네. 저는 그 필기 시험이라는 산을 넘고 나서 정말 의욕이라는 게 다 바닥이 나가지고 뭘 했냐면 좀 한 2, 3주는 쉬고 그 쉬는 동안에 그래도 사람이 너무 쉬면 좀 지겨우니까 그 저희 학원 카페에 그 주스 올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한두 개 많이 지나가면서 막 들었던 그런 정도의 주제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벼락치기 하듯이 하지 않으려고 좀 뉴스라도 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경북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다음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원에서 면접 기본 자료 필기 발표 나기 전에도 신청 메일을 보내면 자료를 주시거든요.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 거를 먼저 준비를 하면서 필기 발표 날까지 이제 준비를 했었고 필기 발표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학원에서 더 정말 많은 양의 면접 자료를 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스터디를 하나를 꾸렸고 그 스터디는 다른 타 직렬 뭐 간호직이나 다른 그런 해서 네 명이 모여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캠 스터디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모여서 다 같이 5분 스피치도 각자 하고 모의 면접처럼 이렇게 질문도 해봤었고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저는 이 친구랑 같이
매일매일 하나씩 캠으로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해서 5분 스피치도 연습하고 모의 면접처럼 연습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나 했는데 합격 수기에서 학원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정을 하려고 하고 학원 자료만 몰두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말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캠으로 하고 친구랑 해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 면접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거를 날짜를 잡고 와서 정말 진짜 면접처럼 자리도 그렇고 이런 카메라로 영상도 찍기 때문에 본인이 고쳐야 하는 점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면접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진통카페에 면접 대비 그런 기사를 올려주시거든요. 저희 직렬 관련된 그런 기사를 임의로 편집을 해서 그걸로 주제로 5분 스피치 연습을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경기도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주는 그런 면접 자료에 답을 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경험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저는 따로 준비는 안 했었고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15분이고 경기도는 30분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두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경기도는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저는 그 다른 수험생 분들도 그러실 텐데 일단 시험의 모든 게 필기시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몰랐어요. 그 대방열림 학원에서 필기시험 붙은 사람에게 그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면접학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공무원 전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유튜브에서도 보시거나 뭐 샘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게 막 불안하고 나는 말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근데 너무 그 주신 자료에 너무 자신감 있게 이것만 보셔도 된다고 써놓으셔가지고 그냥 봤어요. 근데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면접을 봤을 때 한 90%는 학원에서 준비해 주신 질문 답변에 맞게 나오신 것 같고 그 10%는 절대 예상할 수 없는 그냥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라서 사실상은 그냥 전부 다 알려주신다라고 저도 봐도 서울 경기 두 군데 면접을 받고 경북은 경기 최종 발표가 나고 면접이려가지고 면접을 불참을 했는데 경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학원 자료에서 진짜 다 나와요. 경기는 100% 다 나왔고 서울은 한두 문제가 진짜 다른 당황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그 학원 자료를 다 충분히 연습을 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돌려막기처럼 쓸 수 있는 이렇게 에피소드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연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답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술직은 원래 소수직렬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공시 준비를 하시려면 그런 겁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왕 하는 거 내가 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좀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생각이 많으셔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생물 기초 강의 전편 50편 정도 되나? 그거 유튜브에 다 올려주신 거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병행하시면서 고민해 보실 분들은 퇴근 후에 하루에 한두 강의씩 들으시면서 그냥 책만 만 원짜리인가? 그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서 나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작년 5월까지 일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는데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진짜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친구 추천을 받고 유튜브 강의로 먼저 퇴근하고 와서 한두 강씩 들어보면서 내가 공부를 진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시작하기 1년 전에도 고민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안 했었는데 그냥 정말 너무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자기가 도전했다가 떨어졌을 때 그런 걸 다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난 정말 하고 싶다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은 저는 무조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하시면 여기 이제 공무원들 같은 직렬 카페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보시다가 남들 몇 시간 공부했니 막 몇 시간은 오늘 성공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을 막 보게 되실 텐데 좀 그런 거에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마다 자기의 적정 학습 시간이 있는 거고 또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서 겁먹지 않고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좀 욕심내지 않고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거 막 지키시면 탄탄대로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멘탈 관리를 공부 못지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가지 합격 수기가 있으면 100가지 합격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각자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누구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맞아.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합격 수기를 보면 이 수기를 읽고 이 방법 해보고 저 수기 읽고 저 방법 해보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글로 봤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을 봤어요. 일주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말에 쉬어야 된다 이런 글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휴일을 지정을 하면은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마음이 오히려 멘탈이 더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쉬는 날 없이 그냥 쭉 공부를 하고 따로 쉬는 시간도 안 정하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밤 약속이나 이런 게 잡히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더 그 무조건 최소 시간을 채우려고 더 빨리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약속을 나갔었고 그날 스터디 플래너를 저는 항상 작성을 했었거든요. 가져왔는데 이렇게 자기 거 그날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놓으면은 그날 체크를 하면 이제 조급함이 와요. 그날 걸 못하면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제 방식이었는데 본인만의 방식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막 합격 수기를 보면서 저희는 막 비판했거든요. 맞아. 말도 안 된다. 공부 막 이따구로 한다고? 응. 이런 데 붙었다고?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서로의 막 강단을 지켜가면서 맞아. 공부를 했으니까 맞아. 여러분들도 그냥 맞아. 자신만의 길을 걸으시기를. 맞아. 합격 수기를 보면 막 4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 있다 뭐 10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 있다 거짓말이야 이걸 어떻게 다 10개월 만에 다 해? 했는데 정말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정말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